우리가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위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자위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건 이 관계상에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. 보통은 보면 아이들이 어떨 때 이 행동이 많이 나타나냐면은 심심할 때, 네. 그리고 지금 많이 말하는, 예, 그리고 또 잠에서 살짝 깼을 때, 그리고 잠들기 살짝 잠들기 전에, 그렇죠. 예. 이때 이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누가 필요한 시기예요? 엄마가 필요한 시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어떤 성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지 마시고요. 이거는 그냥 정서의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네. 아까 뭐 다른 그 만지 젖꼭지를 만질 때 다른 대안도 막 주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.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그거를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성에 대해서 이게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요. 네. 그래서 그렇게보다는 자꾸 있죠. 그거는 그 행동을 잠깐 모른 척 하시고 네.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일단은 그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긴 한 이야기이긴 한데요. 이거 아니어도 운동이라든지 다른 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는 네. 경험이 아이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. 또 세 번째로는 어쨌건 아이가 위로를 혼자 하지 말고 관계에서 할 수 있도록 네. 예, 그러니까 엄마가 이럴 땐 좀 더 공감적인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라든지 특히 이제 입으로 가져온 아이들은 이 입에 대한 것들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뭐 이제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라든지 아.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좀 뭐 껌을 좀 씻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가 썩지만 사탕 같은 걸 이렇게 좀 먹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대치되어지는 것들을 좀 제공 좀 많이 해주신다면 근데 그러면서 엄마의 적절한 위로와 네. 그리고 관계의 공감이 좀 들어가 준다면 이런 행동들은 좀 많이 감소될 네. 수가 있습니다.